안녕하세요, 프랭크입니다. 곡을 많이 하려고 곡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네, 다음 곡 불러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저희가 음원은 없어가지고 뭐 막 홍보 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그 인스타는 그래도 있거든요.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곡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곡 바로 할게요. 괜찮으시죠?
두 곡 남았는데 지금 막 생각이 나서 저번에 그 친구들 소개 안 했다가 혼났거든요. 여기 뒤에 드럼 치는 친구는 경호라고. 네, 경호예요. 여기 베이스 치는 친구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타를 열심히 치는 친구는 순후라고 해요. 저는 박기현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가는데 저희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한 3년 전에 쓴 곡인데 공연을 할 때 하면 멋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제 마지막 곡 할 건데 오늘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언제 또 공연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곡은 쓴 지 얼마 안 된 곡인데 꿈과 현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좀 저를 좀 위로하려고 하는, 위로하기 위해서 쓴 곡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포렌클라인이었습니다.